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도 같은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듯이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또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승준 가정의를 모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에 관련한 상식들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이라든지 성별 다 불문하고 저희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정기 건강 검진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나 목적이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암과 만성 질환이 시작되시기 전에 선발 검사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균에 감염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은 환자 본인들이 지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꼭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암과 그리고 또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선별 검사를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암과 만성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 그 종류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만성 질환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병은 피 검사로 보통 40세 이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암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요. 암에 대한 검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류라든지? 예, 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으셔서 그런 선발 검사가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대장암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암은 50세부터 74세 사이에 대변 검사를 매 2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도 되고요.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다면 그 주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성에게 해당되는 암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이 있겠는데요. 자궁경부암은 21세부터 70세 사이의 여성이 매 3년마다 PAP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테스트를 받으셔야 하고요. 유방암은 50세부터 74세 여성이 매 2년마다 매모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암 검사라든지 만성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루어지진 않나요? 그 외에 만성 질환에 이제 더 노인들께 해당되는 것은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그래서 65세 이상 남녀노소에게는 골밀도 테스트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암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암에 관해서 선별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좀 이런 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이민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암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흔하게 봤던 검사라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뭐 차이점이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검사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왔을 때는 그 증상에 따라서 의심되는 병을 찾아가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선발 검사는 그러한 테스트와는 의도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전혀 정상이신 분들이 어떠한 암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 테스트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도가 높지 않은 테스트를 선발 검사로 진행을 한다면 많은 정상인 분들이 비정상으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비정상이 나온 결과를 가졌을 때 정상인 분들을 계속 필요 없는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조직 검사를 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결국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시면 오히려 뒤돌아봤을 때
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의사협회에서는 Choosing Wisely 캐나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네. 이러한 필요하지 않는 테스트를 줄이는 그러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국말로 하면은 과유불급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지나친 사실은 뭐 건강 염려증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괜한 거에도 저희가 좀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열 외에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대장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방암 검사는 50세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나는 좀 가족력이 있다, 히스토리가 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좀 원한다라면 말씀하신 그 선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선별 검사의 시작 나이와 주기는 아무 위험성이 없으신 정상인 환자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험성이라는 것은 이런 가족력에 네. 암이 있으시거나 그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더 일찍 또 주기도 더 짧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하고 또 다르게 그 당신 본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건강은 내가 안다라고 해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건강 검진을 안 받으시는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안 받으셔도 되는 건지 어떤가요? 예,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검사라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암이나 만성질환 이런 선발 검사가 있는 질환들이 많은 것들이 발병이 했을 때 네. 사실은 증상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중에 뭐 한 가지로는 혈압이 되겠죠. 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거리에 활보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오래 유지하시다가 심장마비나 네.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건강검진의 그 선발검사는 증상이 없으실 때, 건강해 보이실 때 주기적으로 계속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받으셔서 발병이 되기 전에 미리 알으셔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치료법을 받으시든 그런 네.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건강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예, 갑자기 뭐 쓰러지시거나 그런 비보를 예, 전해드는 경우가 사실은 덜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에 해당이 되시면 뭐 일부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그런 건강 검진을 꼭 찾아보셔서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몇 년 동안 가정일을 보시지 않으시고 네.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오신다면은 그러한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네. 많은 시간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묵혀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그러한 정기 건강 검진 외에도 어떠한 네. 염려되는 증상이 있으시면은 자주 정기적으로 가정의를 방문하셔서 네. 그거에 대한 올바른 테스트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인들 중에 사실 좀 많은 발병이 되는 그 암 중에 하나가 또 폐암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폐암의 경우는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흉부 엑스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검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역시도 선별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네. 흉부 X선 검사를 정기 건강 검진으로 받고 계시는 분이 많으라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네. 캐나다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폐암에 관해서 체스트 X-ray를 폐암의 선발 검사로 권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그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체스트 엑스레이, 흉부선 엑스레이를 하는 것보다 폐암 위험성이 있으신 분, 그래서 55세에서
74세 사이에 어느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께 그러한 한정된 분들께 소량의 방사능을 방사선을 네. 써서 네. 찍는 흉부 캣스캔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다르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검사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좀 뭐 이게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자꾸 이 한국과 비교를 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원하면 빨리빨리 결국 이제 의료비라는 게 저희가 이제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포함해서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일단 가정의를 찾아갔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 하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절차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좀 저희가 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선발 검사를 원하시는데 네. 뭐 대장 내시경을 원하시는데 그 대장 내시경을 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 네. 기다리셔야 된다면 사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선발 검사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결정을 했을 때 빨리 해야 될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을 때 네. 그러한 특히 이렇게 좀 더 고성능을 원하는 그런 영상 테스트들은 사실 온타리오나 캐나다에서 오래 걸리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한 불필요한 테스트들을 줄여가는 저희 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테스트를 줄여간다면은 정말 필요해서 증상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염려가 되는 병을 꼭 알아봐야 하는 분들이 그 빠른 시간 안에 네. 받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은 내 나이에 해당되는 정기 검진이라는 게 사실 검사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일이 그 귀 기울이거나 어떤 정보를 직접 얻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는지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안내가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온타리오 정부에서는요. 네. 그런 메일을 통해서 나이가 만약 50이 되셨을 때 해야 할 그러한 선발 검사에 대해서 그런 메일을 통해서 네.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 우편으로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러면 특별히 뭐 저희가 어딘가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안내를 예, 수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수동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건강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지금 가고 계시는 가정이 있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그 나이에 맞는 테스트를 계속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예방접종 너무 많잖아요. 예, 되게 광범위한데 저희가 꼭 맞아야만 하는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선 예방접종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이랑 많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권장해드리는 예방접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 가을에 독감 주사를 맞으실 것을 그렇죠? 네. 플루샷을 맞으실 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모든 남녀 성인이 매 10년마다 파상풍 주사를 맞으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성인은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65세 성인들께는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실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어린이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린이 예방 접종은 사실 오늘 시간에 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이 있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의 네. 예방 접종은 사실 네. 그 어린이에 관한 정기 건강 검진이 더 어른보다는 더 그 주기가 더 짧고요. 네. 달에 맞게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 이제 건강을 잃고 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좀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게 또 식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식습관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예, 가져야만 할까요? 예,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건강에는 어느 정도는 본인의 네. 책임을 지시는 그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 네. 하나가 식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식습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로 나오는 캐나다 푸드 가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식품 안내서를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4대 식품군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적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쉽고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말인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입에서 땡기거나 생각나면 먼저 먹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식품 가이드, 아까 말씀하신 푸드 가이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제 본인한테 해당되는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데일리, 그날 권장량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느 네. 정도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 면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이제 캐나다인들은 이제 밥을 플레이트를 놓고 먹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플레이트를 보았을 때 반은 채소나 과일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 4분의 1의 플레이트는 탄수화물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트 외에 우유라든지 우유 대체품을 마시는 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한국분들의 식단을 보시면은 저희는 밥하고 국하고 맞아 밑반찬 그렇죠 밑반찬을 드시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보셨을 때 탄수화물의 많죠.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채소로 좀 메꾸시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 국 안에는 뭐 단백질이나 야채도 들어있겠지만 많은 그런 소금이 염분이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소금은 혈압의 유지를 위해서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권장이잖아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사실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하여튼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푸드가이드 나와 있는 대로 꼭 참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니뭐니해도 또 사실은 이제 예방접종, 그다음에 선별검사 미리 받고 그리고 나서 식습관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실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생활 속에서 저희가 가볍게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권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실천하시기 어려우신 게 운동이 되겠죠. 찔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네. 하루에 30분 정도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네.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근육을 쓸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뭐 생활 습관 중에서 여기서는 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요.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할 수 있는 노동이면 노동이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3번에서 네. 5번 하시는데 항상 저희가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 어느 한 딱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어떤 짐을 가셔서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기에는 의지가 참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생활 안에서라도 그런 걷는 것 또한 숨이 조금 가빠를 정도로 그렇게 걷는 것 또한 유산소 네. 운동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습관을 바꿔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자, 그러면 또 남자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주.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래서 뭐 음주나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네. 음주나 뭐 흡연에 관해서는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첫째로 흡연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 암이나 다른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연을 당연히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금연이야말로 정말 말하는 것보다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요. 네. 정기건강검진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더라도 금연에 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네. 가정의를 방문하셔서 금연에 관한 조언과 금연을 도와드릴 수 있는 처방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또한 온타리오에서는 가정의뿐만 아니라 약국에 있는 약사님께서도 그런 금연에 관한 조언뿐만 아니라 제조를 약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약국이 있으시면 약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네. 그리고 음주에 관해서는 저희 한인 캐나다 의사협회 이런 많은 의사들이 보기에 사실은 한국 정서로는 참 음주에 관대한 네. 그러한 정서가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술을 뭐 얼마나 많이 드신다는 거는 정말로 자랑이 돼서는 안 될 것인 거라고 네. 아시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권장량을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은 일주일에 15잔 내외. 그리고 그 잔의 기준이 뭔가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질문을 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잔을 뭐 맥주는 몇 아운스, 뭐 하드리커는 뭐 몇 아운스라고 그 일일이 재시면은 참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 네. 그런 식으로 잔을 세셨을 때 일주일에 남자의 권장량은 15잔 이내이고요. 그리고 네. 여성은 10잔 이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그러시면 일주일에 15잔이면은 한 잔만 드시다가 나머지 날에 14잔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포금을 그렇죠. 하루에 다 몰아서 그렇죠. 드시는 경우는 좀 피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루의 권장량은 남성은 3잔 이내, 아, 그래요? 여성은 2잔 이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그러겠네요. 사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제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뭐 세 잔만 드시고 오늘 일일 권장 그 뭐 주량이라든지 그런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 자제하시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한인 의사협회 아까 말씀을 하셨었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한인 의사협회, 캐나다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의료진들, 뭐 간호사님들을 포함해서 활동이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네. 그 한인 캐나다 의사협회는 제가 속해 있는 네. 협회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교민 여러분들께 올바른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몇 년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과 약사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을 하여서 많은 교민 단체들과 같이 네. 정기적인 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을 이런 매체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아신다면은 찾아가셔서 정말로 올바른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보시면은 정보의 홍수라고 말씀 많이 하시니까요. 입증되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를 가져가시면 건강에 나중에 해를 끼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건강에 관련한 알찬 정보 저희한테 안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 많은 시간 좀 할애해 주셔서 저희 한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은 몸이 건강해서 비롯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을 텐데요. 즉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야말로 꼭 실천할 일이겠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